구멍이 생긴. 오. 오. 야, 씨, 근데 알짜배기 포인트 대줄 때 그래도 와, 입질 받아내셔서 정말. 앞에 수심 이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. 예, 그, 근데 잡아낸 거 보면 진짜 용하신데요, 진짜. 저기 걸리 별로 안 걸린 것 같은데. 왜 잠깐만요. 잠깐 한 번만 더 열어주세요. 네. 네, 고마워요. 예. 네. 잠깐 여기 뭐 없어요? 여기. 이거 상에서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이거 좋습니다. 이거 버려보죠. 안 신신감 있기는 안 쓰는 게 난. 야, 고마워요. 잠깐만. 오. 끝나. 네. 야. 오. 오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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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씨, 절단 났다. 절단 났지? 와, 씨. 오! 이야. 오! 다 주셨다. 역시 엄청나게 좋은 포인트 같이 하는구만. 이야, 오! 사장님이 줄태우는 거 올리는 바람에 15m 고기들 같이 따라 올라다가요 옆으로 싹 다 빠져버렸어요. 저 뜰채 떠요. 돼지잖아요. 뜰채 떠줘요. 어? 뜰채 떠줘요 저거. 내입니까? 아이고 따. 야, 한 마리에 뜰채 두 개가 그냥 막 칼싸움하고 있습니다. 저 고기의 주인은 누구 것인가? 뜰채질 해준 사람의 고기가 주인인가? 아니면 두 번째 뜰채 바톤 터치한 사람이 주인일 것인가? 그 다음에도 예약하실 때 비서실만 있는 문서도 있잖아요. 한 번만 딱 보면 선장한테 전화 한 번씩 주세요. 줄 다 태웠네. 야. 와. 뜰채. 말고, 야, 큰일 났다. 줄 다 나간다. 야. 저렇게 줄 태워주는 분이 배 중간에 타고 있으면 그날 조항 좀 도와준다. 야, 이거. 야, 이거. 어군이요, 완전 미쳤어, 이거. 진짜 어군 난리 났다, 지금. 작살났어. 와, 계속 잡는다. 오케이. 와, 그냥 줄 태우고. 지금 줄 태우고 있거든요. 탄기 난리 났습니다, 지금. 이거 지금 못 잡잖아요, 그러면요. 그, 잘 잡는 사람한테 그, 빚어가지고 반을 빼준 다음에 돈 주고 그 반을 끼워서 잡으세요, 빨리. 제일 잘 잡는 사람 받았다가 그 사람 못 쓰는 집 다 그, 똑같이 사가지고 똑같이 넣어버리세요. 반을 이렇게. 어? 일단은 제일 잘 잡는 사람 카피 뜨는 게 최고입니다. 세거해라 빨리. 우와, 나타부터죠. 지금 줄 태워봤자 뭐노. 33, 35 잡히는 데서 못 잡았는데. 35, 33 잡히는 데서 또 코바늘 쓰다가 여기 와가지고 고바늘 써가지고 줄 태워봤자 똑같은 바늘인데 뭐. 그래봤자 지금.
43, 35에다가 쪽쪽빵빵 몸매 죽이는 꼴라 잡다가 지금 거기서 잡았어야 되는데. 이야 이게 오야 이제 올라왔다 볼라. 계속하세요. 또 안 볼락 포인트인데. 야씨. 야 씨알바라 장난 절단 났다 절단 났다. 절단 나쁘다. 와 너무 좋은데 대준 거 아니에요? 형님 너무 좋은데 대주니까 자꾸 바늘이 터지는데. 형님 왕꼴락 불태워서 바늘 터질 바에는요 똥꼬만한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안 낫겠어요. 바늘 안 터지고 좋잖아요. 야 씨알 봐라 씨알 잘 절단 났다 너 진짜. 와 씨 어이 야 씨 형님 그 텐션을 약간 이렇게 풀었을 때 그때 뻐꾸로 도망간 것 같은데 텐션을 유지하셨어야지 사장님. 다 터졌구는데 바늘. 야 이거 불타던 것인데. 오, 야 빵 좋다. 오, 빵 좋다.